안녕하세요. 현실 스타일러입니다. 착하예요. 자, 오늘은 깔끔한 남친 룩 봄코디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.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남친 룩을 예쁘게 연출하는 꿀팁과 이 꿀팁을 활용한 네 가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체크 블레이저를 활용한 코디인데요. 이런 체크 패턴의 경우 잘못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잘 고르고 잘 입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, 무난한 노치 드라펠, 스탠다드 핏의 그레이나 브라운 같이 안정적인 느낌의 배경색으로 된 패턴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아이템을 체크 패턴 안에 있는 컬러로 매치를 해주면 모던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요. 이너는 셔츠보다는 이런 심플한 라운드넥 티셔츠로 매치하는 게 좋은데,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폴리 혼방 소재로 고르는 게 좋고, 바지는 자켓의 스탠다드 핏에 잘 어울리는 TR 소재의 테이퍼드 핏 슬랙스로 깔끔하게 매치하면 되고요. 신발은 패턴 안에 있는 컬러 중 하나인 이런 브라운 컬러의 로퍼나 슬리본으로 골라 매치하면 조화로우면서도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가 되는 남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맥코트를 활용한 코디인데요. 이 맥코트는 넉넉한 실루엣이 느껴지는 오버핏으로 골라 포인트를 주고, 보통 흔하게 볼 수 있는 밝은 베이지색보다는 이렇게 톤다운된 카키 컬러로 고르면 무게감이 느껴지면서도 나머지 아이템을 어두운 컬러로 매치해 세련된 느낌의 톤인톤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요. 상의는 바스락한 질감이 느껴지는 차콜 컬러의 오버핏 셔츠, 바지는 진한 브라운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로 매치해 코트와 함께 진한 톤으로 컬러를 맞춰주고, 신발은 와이드 슬랙스에 잘 어울리는 청키한 실루엣의 더비 슈즈로 골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여유로운 핏과 톤인톤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남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라이더 자켓을 활용한 코디인데요. 라이더 자켓은 더블이 아닌 싱글에 과해 보일 수 있는 스터드나 지퍼 디테일이 거의 없는 이런 깔끔한 싱글 라이더 자켓이 남친 룩에는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고, 부드러운 램스킨 소재로 고르면 착용감이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상의는 가벼운 소재와 밝은 컬러감이 느껴지는 라운드된 니트, 바지는 스트레이트 핏의 연청 데님으로 골라 매치하면 니트, 데님, 레더에 서로 다른 질감으로 포인트를 주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색조합을 완성할 수 있고, 데님의 경우 이렇게 밑단 바깥쪽이 가림솔로 마감된 제품으로 골라야 롤업으로도 연출을 하기 좋고요. 신발은 날렵한 실루엣의 기본 첼시 부츠로 골라 마무리하면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남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가디건을 활용한 코디인데요. 가디건은 클래식한 V넥 가디건도 물론 좋지만 카라와 아웃포켓 디테일이 있는 오버핏 가디건으로 고르면 좀 더 꾸민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, 아이보리, 베이지처럼 밝은 컬러로 고른 다음 이너를 가디건보다 기장이 긴 반팔티나 롱슬리브로 매치해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, 바지는 연청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로 고르면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맞춰줄 수 있는데,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느낌의 워싱이 들어간 제품으로 고르면 포인트를 줄 수 있고요. 신발 역시 과한 부분 없이 밝은 컬러의 깔끔한 스니커즈로 골라 매치하면 밝은 톤으로 포인트가 되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의 남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모던한 느낌의 남친 룩 봄코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.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.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뿅!